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오후 들어서면서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된 이야기,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갑작스럽게 좀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뭐 아시아 증시가 먼저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장시차 오전에 좀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피치에서 신용등급, 장기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커지면서 같이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조정은 좀 미국 증시가 한 번 더 조정을 받는 것까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폭이 정말 큽니다. 2조 2천억 가량의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 선물 시장에서 1조 7천억을 매수한 것을 고스란히 좀 반납하고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대형주 중심으로서의 약세는 아직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최근에 계속 시속 게임을 좀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뭐 그거와 별개로 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주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좀 상승에 이어졌던 섹터들은 전부 하향 조정이 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조정이 하루만으로 끝나진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코스닥은 9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좀 움직이는 섹터들을 살펴본다라면 좀 SOC 쪽에 대한 뭐 전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조금 수급이 좀 실려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보셔야 되겠고 특히나 시장이 좀 당분간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쨌든 조금의 충격, 외부 충격을 좀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뉴라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시장의 영향은 좀 덜 받는 종목인 만큼 좀 자체적인 좀 모멘텀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배급사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무더위로 인해서 영화 관람객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고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밀수라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배급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좀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디즈니 플러스에서 출시를 하는 무빙이라는 드라마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좀 유명한 배우들이 좀 출연을 하고 특히나 류승범도 출연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많이 있는 종목 드라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박스권 상태에서 좀 머물러 있고 역시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개별 종목인 만큼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개별적인 이슈 모멘텀 가지고 있는 뉴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